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공학과의 재학 중인 20대권 홍명석입니다. 오늘 이제 2022 대한민국 과학시대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오늘 행사를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제 동기 16학번 졸업한 김건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기초학부 2년도에 졸업한 김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럼 저희 이제 성수동 X팩토리로 가볼 건데 한번 가면서 잘 담아볼게요. 2022 대한민국 과학시대가 열리는데요. 기후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과학에 관련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는 디지스트 선배들이 부스를 열었다고 하는데 졸업한 선배들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재학생도. 아, 그런가요? 재학생들로? 네. 디지스트 학생들이 얼마나 과학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하루네요. 디지스트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연구 중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우와, AR 체험존, VR 체험존. 아, 김상욱 교수님. 와, 벌써 오보가 많네요. 우리가 가천과학관에서 진행해주시는 링과 마술 프로그램입니다. 오, 대박. 말도 안 돼. 어떻게, 원리가 뭔가요? 하우스 진자래요. 무슨 원리예요, 이거? 무슨 관성이죠? 현란하게 돌아가는 게 제 미래 같네요. 휴지를 잡아당길 때 빨리 잡아당기면 아래쪽이 끊어지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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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여기가 A, B동이고요. D동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D동에 왔습니다. 디지스트가 D동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디지스트. D동에 디지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애트리나 키스트 그리고 에너지 기술 연구원 같은 연구 시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연구단지들, 연구 시설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와서 알아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D동 디지스트의 버스에 와 있는데요. 디지스트에서는 지금 친환경 해수 담수화 소재들 그리고 생체 보사 로봇들 관련한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이제 코코넛 거죠. 코코넛 껍질을 활용한 압전 나노 발전기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공학과 김혜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이고요. 압전 효과를 이용해서 버려지는 코코넛 껍질을 에너지 자원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거 코코넛 파우더랑 껍질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 봐. 압전 발전기도 있어요. 압전 소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불 나와요. 신기하다. 이게 이런 식으로 코코넛 껍질을 활용해서 압전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연 모사 로봇이고요.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민동원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자리입니다. 뱀로봇, 오티지 플랫폼, 새 모사 로봇, 관절 모사 로봇, 허드네이트, 거북이 로봇 등등 다양한 로봇들이 있네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서서 진행을 하고요.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살짝 엎드려서 뱀처럼 웨이브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까보다 비교적 속도는 느리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곳에 모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아까 했던 모션으로 이 좁은 공간 내에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들을 뱀으로 생각했을 때 이 뱀 옆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이 보행 방법의 이름은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무 섬유소와 한천으로 만든 친환경 해수 담수화 소재인데요. 이제 화학물리학과 김성균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물 위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물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진행하는 연구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양한 뭐 나무 섬유소, 광열 입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해수를 먹으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 증발 실험도 옆에서 구경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태양광 증발 실험 같은 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근데 그거 마스코트 아니야 이거? 어제 저희 마스코트 달군데 진짜 귀여워요. 어, 너무 귀엽다. 지금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아, 가져가 주세요? 네. 이거 가져가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저 같이 흔들어 주세요. 저 너무 예쁘죠? 와, 제가 디지스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선생님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 하세요? 혹시 과학축제 때 스태프로 네. 임하시는 소감이라거나 우리 디지스가 이런 연구성과도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꼭 디지스에 와서 같이 디지스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네, 이제 저희 디지스트 선배님들이 창업하신 기업인 시드 지금 무강 기업 상태로 있는데요. 한번 거기서 부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체험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드 상상 공모전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Save the Earth, Save the Table. 이제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런 배양육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회사 시드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배양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고기를 얻는 과정이 소나 돼지로부터 이제 잡아서 얻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동물한테서 세포를 가져와서 사람이 세포를 길러서 만드는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동물이 기르냐 사람이 기르냐의 차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배양육에서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세포를 기르는 과정에 필요한 게 많아요. 세포도 집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데 그 집을 저희는 스캐폴드라고 부르고요. 이 스캐폴드를 구형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세포가 들어가서 자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또 먹고 자라는 영양분을 세포배양액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세포배양액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싸야 되기 때문에 미세조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류를 배양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깔 액체를 가지게 돼요. 스캐폴드를 아까 보신 그 스캐폴드도 소 모양으로 만들면 소의 모양의 미니 소의 모양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4시 모형입니다. 이거 모형이지만 앞으로 일찍 안 되고 이게 뭐 정석적일 수 있는데 학교 수업 듣다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대학원 18학번 때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듣는 수업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이제 겪는 어떤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던가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첫날 들었던 수업에서 박상선 분과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이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 해조류에 있는 요오드 때문에 박상선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해조류라는 요오드만 빼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요오드 해조류라는 개념을 숙제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숙제로만 끝나기에는 찾아보니까 저요오드 해조류라는 컨셉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특허를 내고 기술을 만들고 하면서 창업을 하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양육을 하는 목적 자체가 애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소를 좋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축제라서 학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행사들에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디지스를 선택하셨을 때부터 사실 무전공이라는 거 알고 다들 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와서 전공 없이 다양한 것들을 배운 것들이 저한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방향이 없다라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전공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평생 전문성을 가질 부분은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은 기간 동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학부 4년 동안 전공을 찾겠다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드 대표님 만나봤는데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희 이제 학교 선배인 게 정말 자랑스럽고 아까 비상장주 슬쩍 물어봤는데 그 비상장주 받고 싶으시면 입사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스톡옵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과기부 장관님 강연이 시작돼가지고요. S팩토리 D동 3층 올라왔는데 비가 이렇게 잠깐 왔는데도 루프탑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바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두근두근하네요. 이따 뵙겠습니다, 장관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렵지 않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탈릭 그레이, 그죠? 메탈이면 반짝반짝 할 텐데 거기다가 그레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실리콘 웨이프가 빛을 흡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재학 중인 홍명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강연해 주신 거 아주 유익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이번에 그 2022 대한민국 과학주제인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과학들을 많이 알려진 주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환경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AI가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연구실인데요. 이런 연구실의 일상을 벗어나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각종 기관들에서, 그리고 또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체험들,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테니까요.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22학번 홍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